안녕하세요. 무슨 모양 아시아프입니다. 차량은 레보 2.0입니다. 2레보고요. 레보 중에서 최종판이죠. 최종판. 자, 열 때는 여기 딱 열고요. 열고, 이렇게 제끼고, 이제 들으면 됩니다. 이게 시원한 소리가 들리죠? 시원한 소리가. 자, 연결을 이렇게 쫙 했고요. 서비스로 또 해드렸고요. 펜 보이죠? 펜. 펜이 시원하게 있고요. 파란색 버튼이 있는데 버튼이 안 눌러지면은 이렇게 안 눌릴 수 있어요. 이때는 빼야 돼요. 얘네가 특이하게, 얘네 트랙서스 애들 중에서 특히 2레보 변속기 있는데, 이거는 뭐 문제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회원님께서 전원을 빼는 의미에서는 아주 좋은 내용이죠. 전원을 다 빼놓으셔야 됩니다. 삐삐도 옆에 해놨어요. 이렇게요. 3.0 맞춰놓을게요. 3.0. 3.0. 오케이. 그리고 이쪽도. 3.0 맞춰놨네, 이쪽은. 자. 앞에 있는 타이어부터 시작해서 이쪽 유니버셜이라든가 드라이브 샤프트 이쪽이 완전히 강합니다. 그리고 파란색 걸 보면은 러버, 예, 안에 이물질 들어가지 말라고 나온 거고요. 쇼크 있고요. 쇼크에 있는 커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양쪽으로 서버, 서버도 방수 서버입니다. 굉장히 좋은 서버예요. 그 다음에 장착이 되어 있는 게 이렇게 모터 위에 히트링까지 장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변속기 위에도, 변속기 안에도 펜이 달렸습니다. 삐삐 뒤쪽에 쇼크도 있고요. 얘는 다른 차하고 다르게끔 쇼크가 어떤 쇼크냐면 인버드 쇼크예요. 보세요. 쇼크 안쪽에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예. F1처럼 이렇게 움직여요. 지렛대 올려서 여기 러커암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안쪽으로 쇼크 움직입니다. 쇼크 세워져 있으면 부럭치면 쇼크 망가진 데는 쇼크 망가지가 않죠. 거의 쇼크 뭐 천하무적이죠. 그 다음에 변속 충전기도 급속 충전기, 그 다음에 충전기에다가 아답터까지 다 드렸고요. 요거는 지금 퀵으로 나가기 때문에 퀵 나가기 전에 직접 하는 거고요. 퀵 아저씨는 지금 오고 있습니다. 퀵 아저씨 오면은 바로 예, 진행할 거고요. 여기 겉에도 여기 깔끔하게 여기 망가진 요것만 제거하면 다시 바디가 거의 새 것 같이 되는데, 글쎄요, 저는 이 바디도 뭐 청소를 손님들께서 많이 하시는데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원래 한번 들어오면 엄청나게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근데는요 기본이라든가 청소 먼지 묻을때도 티가 별로 안 나요. 그러니까 이런 디자인이 좀 특이한 디자인 같아요. 뭐 의류 쪽에서는 안 쓰는 디자인인데 사실 RC 쪽에서는 약간 오프로드 차에서는 요거 쓰는게 아주 괜찮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다시 키고요. 공회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버튼 누르십니다. 그렇죠. A 나오고요. 낄 때는 여기 턱이 있어요. 턱. 안쪽에 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낍니다. 이렇게 안쪽에다 이렇게 넣어서 들어가고. 자, 들어가서 이렇게. 자, 들어갈 때 여기다가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고요. 집을 때 이게 폴리카본트에서 약간 소리가 날 수 있어요. 딱. 딱 소리 날 수 있죠. 그 다음에 집어넣고 수도꼭 잠그듯이 넣어가지고 수도꼭 잠그듯이 딱 잠그면 됩니다. 자, 공회전 한번 해볼게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위험해요. 이 주위에 있는 거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자, 땡게요. 살짝. 오. 다 못 당겨요. 다시 한번 잡고 해볼게요. 오. 자, 윙이 달려있기 때문에 공력도 좋아요. 직진성이 좋고요. 그 다음 윙으로 인해가지고 공중에서 자세가 또 잘 납니다. 이 윙이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자,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차를 한 50km나 60km 가다가 80km 달 때 내려놓고 손을 바깥으로 살짝 손 내놓으면요. 손이 이렇게 할 때 괜찮아요. 이렇게 평평하게 할 때 흐름이. 근데 딱 세우면 손이 다다다다다 하면서 돈이 막 뒤로 제껴지죠. 막 뒤로 제껴지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공력이에요. 바람이 세니까 이게 뒤로 제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앞에 쫙 와서 요 날개 윙으로 해가지고 차가 쭉 직진 잘 나오는 요런 내용도 있겠습니다. 일단은 디프도 있어서 반대로 움직이고요. 기아도 굉장히 듬직듬직하고 아주 큰 제품입니다. 이렇게 자,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퀵 오시고 있는 중이니까요. 퀵으로 바로 배송하겠습니다. LED까지 서비스 해드렸어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띠용. 그리고 다른 버튼 누르지 마시고, 예, 누르지 마시고, 직진 나올 때 요거 서튼 요거 미세조정, 요거 미세조정, 요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추가할게요. 예. 레보 2.0.